천국혁명이나 대한민국을 방문한 각국 대표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변호사협회는 지난 70년 유엔과 함께 사법권,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세계 곳곳에 전파해놓고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한국은 오랜 법치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모조선은 편적법을 시행했고 삼국시대의 윤령과 고려시대의 71조 법률에 이어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을 발생해 나라의 소중에 맞게 법치주의를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천칠백만 개의 주권을 헌법정신을 되찾고 국민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법치주의의 전통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대화와 조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합의와 법에 의해 보장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한반도가 역할을 이루고 한국적 평화로 가는 과정에 세계변호사협회가 함께 해주길 희망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골고루 정의로운 법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세계변호사협회가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주길 당부드리며 한국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의 가을은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